자, 25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의 문을 활짝 여러분께 펼쳐드릴 텐데요. 이그 게스트에 따라서 그날 그날 방송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야, 우리 일기예보의 나들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죠? 커피 맛까지 맛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 관련 이 방송에서 노래를 제가 부르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몇분안 계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알아봤거든요. 그 곱하기 사니까 전 세계에서 주식 방송에서 노래하시는 분 아니, 숫자가 제가 30명이 안 돼.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니까. 우리 한국에는 없고 일단. 네. 아, 외국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주식 투자 상담과 정신과 상담과 노래를 같이 하는 프로는 아마 전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아니 그 일부에서 마인드 컨트롤 얘기 나 했지만 아니 이론적으로 괜찮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 했다가 음악을 들으면 마인드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고. 그렇지. 뭐 탁월한 기획력이라 생각하시면 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 전 남편과 헤어지게 되어 새 아이들과 생활하게 된 현재 60대 초반된 사람입니다. 여성분이시란 얘기죠. 그 당시 큰아이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 아이고, 셋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잘 성장해서 두 아이는 가정을 이루었고 막내는 직장 생활을 잘하고 나름 자기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으나 그 또한 지나가고 나니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사회복지 쪽의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해서 약간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3프로 방송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무서워서 주식을 못 하다가 지난 10월부터 작년 10월이죠. 주식을 시작해서 S전자, KTNG,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와 네이버 10주, 카카오는 무서워서 한주산 것이 액면이 분할돼서 5주가 됐는데 110%의 수익을 보고 있으며 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약 3,200만 원 정도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4%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평가인 것 같아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배당금을 받자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흔들려 이것저것 조금씩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마이너스면 기다리거나 소위 말하는 물타기도 해봤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사는 것보다 파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많은 것은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KTNG 같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계속 모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조금의 여윳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프로님들과 출연진 여러분 그리고 윤대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주식은 요즘 들어간 현대차 조금, 삼성전기 조금, 현대모비스도 조금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간의 마이너스 중입니다. 아이고, 60대, 60대 여성분인데 남편분하고 헤어진 지가 16년이 되셨으니까 아마 이제 40대 중후반 이쯤 돼서 아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생떼 같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연속 공연에도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세 자녀분들을 혼자서 이렇게 키우시기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박병창 부장님, 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예? 누님 같은 분 아닙니까? 좀잘좀 해주세요. 우리 누나 좀 어떻게 예? 밥 사줄 거야. 밥 예? 사주는 누나. 이분 어려운 데서 극복하셨고 또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셨고 아이들이 가정을 이뤘고 막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소득 좀 있고 근로소득 좀 있고 또이 연세에 학교 대학도 다니고 계시고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재테크를 꼭 내가 만약에 이게 재미가 있고 또는 일부를 해서 여기에 어떤 삶의 흥미를 느낀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스트레스다 그러면 지금 질문 자체가 주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저는 뭐 증권사 직원이지만
꼭 굳이 이걸 꼭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히 큰 돈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보여져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일단 뭐 그건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일단 그 워딩에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면 궁금한 것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익률을 얼마나 수익률이 많은 것을 파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예, 수익률 그 손절매이든 아니면 익절이든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정해놓고 하지 않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그 타겟 프라이스에 가는 것까지 내가 들고 가든지 아니면 손절매면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고 즉 매수하면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주식을 사면 얘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그렇지. 그 사이에서 만약에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난 팔 거야.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은 난 손절매 어느 정도 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 정한다, 주식을 사거 예,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사기 전에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배당주나 뭐 이런 주식을 계속 사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의 여윳돈 주식을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조금의 여윳돈으로 하신다면은 주식 투자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식이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까 우리 나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식할 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객장이 계속 눈에 보이고 주가 주식이 막 보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다 자기 본업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에 주식이 있는 거죠. 네. 계속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주식이 그 흥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떠나서 약간 흥미가 있는 이게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를 내가 삶에서 어느 한쪽을 축을 가져간다는 걸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그런 의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했던 얘기인데 집에서 그 게임하면서 밤잠 안 자는 애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게임하면서 1시 2시 막 밤새는 그렇죠. 친구들이요. 많죠. 요 친구들한테 현금 좀 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루 종일 만약에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주식을 보고 말이 이렇게 됐다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말 안 해도 8시 무조건 삽니다. 피곤하거든요 이게. 피곤해. 네, 이게 주식이 시세 보는 거 이게 생각하는 게 무지하게 피곤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 안 해도 경제신문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뉴스 맞아, 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나 또 뭐 이분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시면서 지금 아이들 다 컸고 약간의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저는 하는 게 삶의 생활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주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대차 조금, 상전주 조금, 현대모비 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가면 크게 다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시다가 혹시 뭐 주변에 누가 마지막 당부 말씀은 주변에 누가 요거 야 이번에 이거 진짜 좋대 요런 얘기를 아마 하시다 보면 들리실 거예요. 그것만 참아내시면 그것만 참아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3프로 방송을 쭉 들으시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 박병창 부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천하거나 합리적으로 소개하는 분 그 주식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 마음 카카오는 무서워 네이버는 열 줄을 샀는데 예. 카카오는 무서워서 안 샀다 예, 예. 이게 지금 딱 그 투자 심리야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이게 왜 무서웠던 거죠? 아, 혹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올라서 아, 예. 그죠? 예. 예,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분할하고 거의 두 배쯤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10% 네. 수익이 났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주 최근인데 이 연세 연배 정도 되는 그 여성 연예인을 제가 한번 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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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알게 돼 갖고 네. 저녁 식사를 한번 했어요. 네. 이렇게 뭐 둘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네. 같이 이렇게 아, 추천을 원하시는 거야. 종목 추천. 종목 그렇겠죠. 자, 아시지만 우리 박 부장도 아시고 뭐 우리 윤 교수님도 아시고 제가 사석에서 주식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냥 시장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원칙이
공사 간에 어쨌든 특히 이 방송가에서 만난 분들하고는 주식 얘기를 안 하는 게 제가 철칙인데, 아 철칙을 한번 깼네. 예. 하도 집요하게 예. 부탁을 하시니까, 물론 이제 아주 큰 대형주 한 종목을 예. 얘기를 했는데도 예. 아 그게 마음의 짐이 엄청나요. 예.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오늘 올랐나 이걸 보고 있어.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하여튼 10위 안에 드는 종목인데도 네. 아 힘들더라고.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지금은 아이들도 잘 이제 성장을 했고 또 결혼도 두 명이나 시키고 그래서 아주 풍족한지는 모르나 네, 스테이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안정감을 가지셨는데 이분의 사연을 쭉 읽다 보면 주식이 간신히 회복한 나의 안정감을 훼손시키는 불청객이 되면 어쩌나 이런 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무서워서 한 주 샀다 이런 네, 네. 표현을 통해서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 일단 두 가지인데 네. 그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 하나가 좀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잘 나오느냐 네. 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3프로님들과 출연진 그리고 저 같은 그 말단 사실 3프로에서 제일 그 관계 없는 게스트 이제 저는 왜 그러세요? 네, 좀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거는 이미 도의 수준에 이미 그 행복하실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이고 또 훌륭하게 사셔서. 아, 자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라 오늘 사연 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삶이라는 게 그 안정도 중요하지만 약간은 좀 좀 스릴이 있어야 네. 자극도 되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저는 이거를 제가 조금의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요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식대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약 중독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중독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약이 중독될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은 겁 없이 드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사연 주시는 분들은 주시는 우리 열심히 사시는 우리 선생님은 뭐 그렇게 무리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약간의 긴장과 행복감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 좋은 거 같은데요. 그냥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의 저는 심리 상태를 약간 이해하는 게 지금 당시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여생을 지내는 건 이렇게 소박하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아이들 그렇죠. 그죠? 손자들이 네. 왔을 때 손녀들이 왔을 때 야 일로 와라 해서 그리고 차례도 한 대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사연인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지금 이분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뭘 해주려는 그 생각보다 아마 아이들도 이 사연을 보니까 잘 성장했다 그러니까 네. 이 자녀분들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에? 엄마가 건강, 엄마의 남은 인생, 엄마의 어떤 정신적인 여유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막 힘들게 막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냥 그런 걸 오픈하시는 게 어떨까. 네, 아, 네. 엄마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니네들이 더 좋지 않니? 이렇게 네. 그런 말씀을 좀 오픈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근데 지난 10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다가 굉장히 늦게 느껴요. 정말 얼마 안 된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으셔서도 이렇게 아 주식을 네. 도전하는구나. 네. 아, 굉장히 좀 또 자극을 네. 제가 받네요.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네. 60이 넘어가면 그죠. 그 나들림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 게스트 분들이 네. 방송을 하시고 나면. 아예 안 했던 분들도 계신데 저 아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해야 되나? 뭐 어떤 분 아예 저기
주식 종목을 묶고 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뭐 많이 못 드리지만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잖아요. 네. 예? 예, 진짜 소정. 네, 예? 네. 예, 소정의 출연료인데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 또 알아? 알겠습니다. 자, 도전. 우리 나들님의 그 힐링송을 또 네.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두 곡은. 세 번째 노래는 제목이 어떻게? 세 번째 노래는 이분 정말 딱 이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노래네요. 뷰티풀 걸. 뷰티풀 걸. 뷰티풀 걸. 네. 청해 듣겠습니다. 분이 너무 좋아할 것 네. 같습니다. 예, 사연 주신 분 성함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소통하고 계시죠? 성을 알았으면 제가 이분의 네. 성으로 제가 불러드렸을 텐데. 근데 실명 언급을 네, 여기 언급 안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아쉽게 성은 뭐 얘기해도 돼요. 이 씨 성을 가지신 아유, 분입니다. 원하면 네. 한국에 뭐 김이 네. 박채정이니까 네, 이 씨 네. 갖고 맞추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Beautifully. 이렇게 예, 멋진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연을 소개하고 또 나름대로의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힐링송을 들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10만 명, 2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힐링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제작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 주신 분이 꼭 힐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이 노래와 저희의 상담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노래만 하실 수는 없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나들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네. 저는 올해 1월 주식을 시작한 40세 가장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생각이 주식은 위험 자산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금고 역할만 하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은행 이자, 이자율로 더는 안 되겠다 시작해서 삼성전자 배당금만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 장기적으로 오르는 주가는 덤이다. 라는 말로 와이프를 설득한 이후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주식 투자를 위해 마련한 시드머니는 약 7,500만 원. 네. 맞죠? 7,500만 원이며 다행이라면 작지만 자가 소유 중이며 네. 대출금은 없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에 약 60만 원 개인 퇴직 연금에 넣고 약 30만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70%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중단기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의 분산 투자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식은 향후 은퇴 이후 배당금으로 생활비 가능하도록 계속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중단기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은 재무가 탄탄한 우량주 중에서 현재 주가가 120일선 대비 많이 떨어져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종목 산업보고서상의 TPY의 TPY가 갭이 이제 타켓 프라이스입니다. 목표 주가라는 얘기죠. 네. 네. TPY의 갭이 30% 이상 있을 경우 매수, 그리고 매도는 그 보고서들의 TP에서 약 10% 하단선에서 매도가를 정하여 네.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기 투자로 얻은 그 수익은 다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원금은 다시 중단기 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게 1월이라 현재 대비 그때가 고점이어서 삼성전자 보통주 평당가 9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한 덕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면서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 평당가를 8.5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하는 방식이 안정적인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두서없이 적어서 민망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고생하시는 3프로님들과 많은 분석가님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편하게 출퇴근길에 경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투자 방법도 있군요. 30% 이렇게 해서 계속 삼성전자를 산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보니까 너그러운 분이에요. 근데 지금 속속 얘기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14번인가 뭐 몇 번인가 살던 세고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때 9만 몇천 원인데 지금 8만 원이니까 그죠? 물을 타서 8만 5천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가 됐거든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갖고 있는 뭐만큼 될 정도로 그죠? 550만 전에 우리는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가 살 수 없는 종목이었어요. 예. 그치? 거의 안 샀잖아요. 예. 사실 하이닉 샀죠 예전에. 예,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액면 분할한 이후에 또 작년에 그 4만 원대부터 사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많이 올랐네. 4만 원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박 부장님 이거. 계속 분할 매수. 지금 안전적인 투자 방식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런 투자 방식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이 삼성전자이냐 타겟이 그거는 뭐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예. 10년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탑10 시가총액 탑10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지금 살아남아서 아직도 탑10에 있는 종목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뿐이었고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그때도 탑10에 있었고요. 지금도 탑10에 있습니다. 1위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삼성전자를 선택하셨다면 그 종목에 우리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계속 배당받고 돈 넣고 또 뭐 분할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또 분받고 증자하면 증자받고 이러면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거죠. 그 하나만 갖고도 우리 삼성전자가 그렇게 대주길 저도 뭐 기원하면서 그렇게 한 종목이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수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탑10에 있는 종목이 두세 개 빼놓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에서 현재 산업 사이클에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네. 세상이 변하는데 추정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한두 개는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어쩌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밑에 있는 중소형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춰서 하는 물타기, 예,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근데 자기가 전략적으로 나는 이 가격을 롱톰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일정 부분에서 계속 낮출 것이다.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요. 이거 잘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투자의 기본적 가치, 기본적 방법론에 있는 것이니 물타기라고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이제 마지막 사연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쭉 얘기를 듣다가 네. 제가 사실 요즘에 이게 여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요 말씀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오늘 네 분이 공교롭게 작년 10월 이후에 올해 초에 다 진입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평을 하냐면요. 보수적 투자자분들입니다. 예전부터 했던 분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 스마트폰으로서 과감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시장이 이미 올라와서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나서 약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미루다. 예, 그러신 분들은 성향 자체가 아마 보수적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저도 부러울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분산 투자도 잘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일부를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건 좀 혹시 오해 마시고 그냥 광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게 뭐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요. 개인연금은 필수고 그리고 뭐 실비보험 이런 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손 그렇듯이 예, 실손보험 네, 실손보험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세상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증권회사에서 하는 금융상품이나 주식에서 절세상품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냥 보험상품이 좀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그 ISA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ISA라는 게 Individual 예. Savings Account 예,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예전에는 이게 1임형하고 신탁형만 있었어요. 신탁형은 금융상품만 주식은 못했습니다. 1임형은 맡겨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새로 개정이 돼서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형으로 해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절세형이에요. 아까 그 젊은 분들 두 분한테도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게 개정되어서 나와서 저희들 증권사 직원들도 이게 가능해요. 원래 증권사 직원은 계좌 하나뿐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해서 저희 증권사 직원들이 전부 다 가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간 2천만 원까지이고요. 3년 네.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천만 원이면 사실 아까 그 조금씩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 안 하시잖아요.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연간 2천만 원씩 했을 때 3년 동안만 이제 두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초과금의 수익을 많이 내도 9.9%로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식시장에 붐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비과세 상품이 가끔 나오는 게 있었어요. 장 안 좋을 때마다 예,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 제 기억에 한 10년 동안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조세 특례법 제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게 새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봉이 5천만 원 아래에 있는 분들은 비과세 한도가 또 4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넣는데 또 400만 원 비과세 한도입니다. 그래요? 네, 농어촌 농어민은 또 더 많이 주고 있고요, 혜택을. 그래서 요 상품이 요번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에는요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식도 잘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하신 분들이 보통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절세,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상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소개를 좀 드리냐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오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재테크를 지금 알뜰살뜰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 성향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면 이런 절세 상품은 하나씩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 분리과세가 되니 네.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권해보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아이고 세금 그 얼마나 아끼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계좌에서 새는 돈을 많이 없애야 돼요. 네, 수수료, 네, 네. 세금 또 그죠? 그래서 제도가 허용하는 재테크는 필수적으로 아니 뭐 여기서 주식을 애드업 그러니까 추가로 하기 싫으시면 다른 계좌에 있는 거 일로 옮기셔 가지고 그거라도 절세 혜택을 받고 그죠? 예. 뭐 그런 형태로라도 원래 있던 데에서 이렇게 이건 새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2천만 원만 일로 옮기셔 갖고 그렇죠. 입출금 사유로 입출금 해가지고 하시면은 세금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거니까 자산 규모가 많아져 가지고 종합과세 당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예,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세 가장이에요. 40세 가장인데 윤 교수님 네. 설득했다는 거예요 와이프를. 네. 야 이게 있잖아 장기적으로 주가 오르는 거 덤이고 배당도 꼬박꼬박 주고 그 삼성전자 아마 이제 배우자 되는 그 부인분은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뭐 말을 잘해서 설득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관계가 좋으니까 설득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네, 뭐 그래 맞는데 지금 약간 좀 주된 지금 타겟 종목이 약간 그래서 그런 건데,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네, 네,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한번 큰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내일까지만 이거 갖고 있으면 배당 나오죠, 중간 배당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봐라 네, 네. 배당 한번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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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배당 나옵니다. 네. 이분은 근데 뭐 저 갖고 계실 것 같네요 보니까 살짝 물려 계셔서. 아 제가 최초로 그 제 역할이 아니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타겟 프라이스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하시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부장님? 일단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낼 때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줍니다.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도 여러 타겟 프라이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아니 이제 각 증권사에서 한 회사를 각 증권사에서 해서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게 FN 가이드 우리 그 HT 여러분은 뭐 돈 주고 볼 수 있게 아니고 HTS에 다 나와 있는 게 평균입니다. 그게. 네. 평균의 타겟 프라이스로 나온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를 잘 안 믿죠. 왜 좀 그런 면이 있냐면요. 타겟 프라이스를 PBR이나 PER을 곱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곰줄처럼 좋을 때는 막 위로 계속 올리고 또 안 좋을 때 내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시황과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권하냐면요. 그들이 정해놓은 타겟 프라이스 오케이 듣고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이 책 알고 이번 강의 한번 제 강의 한번 들으시겠어요? 들으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 어렵지 않거든요. 책을 다시 한번 잘. 근데 강의 좀 공짜로 한번 드릴까? 예. 돈 내고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드린 거고요. 아 여태까지 많은 강의가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딱 한 강의만 골고루 넣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자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의 이익을 갖고 멀티플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이익을 갖고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미래의 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우리가 우리보다는 그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뭐 3분기 이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하는 일이 계속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걸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중형사나 뭐 소형사의 교수님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기업에 올해 하반기 이익과 내년에 이익이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률 얼마큼 해서 이익이 요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기 플러스 거기가 네. 쉬워지거든요. 본인이 정하고 애널리스트가 정한 거를 판단을 해서 어떤 판단이 더 맞는지 아니면 절충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또 재밌어요. 그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타켓 프라이스가 TP가 있다라는 건 그 증권회사의 담당 그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는 뜻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나 다 아무 주식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코스닥에 있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예를 들면 미래에셋이다, 키움이다, 혹은 삼성이다, 또 우리 박병찬 부장이 계신 교보증권이다 이런 증권회사에서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 잘 안 나오지만 보고서가 나와도 not rated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나의 커버 이 타켓 프라이스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은 꼭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증권회사의 그 담당 애널리스트가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가총액 규모로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을 주로 이제 커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커버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규로 아 오늘부터 나 이거 커버합니다라고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 이 주가 빠질 것 같은 녀석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좋게 보는구나. 이거는 뭐 사실인 거.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타켓 프라이스를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타켓 프라이스를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높인다는 얘기는 지금도 주가가 상승 추세다라는 얘기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어우 내가 보니까 내가 갔다 와 보니까 이 주식은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카키프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리죠. 근데 타켓 프라이스를 낮추는 수도 있어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 타켓 프라이스 낮춘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낮춰야 돼요. 룰이 있어요. 계속 그 틀린다. 그래서 이 타켓 프라이스의 괴리율이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본인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투자하실 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말을 뭐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경험에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잘 맞습니다 대체로. 네. 그죠? 네.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애널리스트 말을 경청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근데 네. 대세 하락 국면에 잘 많이 안 맞아요. 아, 제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셀 리포트 자체가 거의 없거든. 네. 그죠? 네. 네, 지금이 만약에 상승 추세라는 네. 확신이 들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막. 그래서 사실은 3프로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뭐 저희 저를 비롯해서 3프로 들이 막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널리스트의 빈도수가 제일 많았는지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무렵부터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 상승 국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네.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애널리스트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 추세다 그러면 애널리스트 말고 누구를 많이 모신 것 같냐면 우리 이제 박병찬 부장님이나 혹은 펀드 매니저 있죠. 네, 네. 진짜 맞습니다. 현업에서 막 그거 그런 분들 포션을 늘려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전망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나오시고 저 우리 박병찬 부장님 같이 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지만 절대 다수는 다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런 기획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걸 꼭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식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까도 그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가치에는 심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 막 던지고 뭐 적정 가치가 원래 2만 원짜리인데 5천 원이라도 막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전략가들이나 실전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게 영역이지
그 주식을 판단하는 기업 가치 판단의 영역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상황 상황 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웃기네. 그때마다 다르다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도 굉장히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유독이 그 시점에 잘 맞는 분들이 있죠. 아, 그것도 맞습니다. 예. 네. 네. 가수분들도 그렇잖아요. 노래 다 잘해. 다 잘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가수들끼리 이렇게 하면 야, 저 친구도 노래 참 잘하는데 그렇죠. 근데 너 들어왔구나. 요즘 너의 시대인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를 보다 보면은 야, 작도 타네 저. 이럴 때가 있지. 맞습니다. 네? 아, 이거 라디오스타에서도 김프로님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죠 이거?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그것도 여기서 들은 거예요, 박장. 제가 말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 좀 말씀드렸는데 왜 주식 공부하러 오래.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라저스타 드림 저를 엄청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전업을 알아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아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나왔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3프로 출연자 혹은 에, 뭐 이제 직업상 이제 직업으로 하는 분들 박병찬 부장님이나 뭐 이다솔 차장이나 아 이다솔 부장이나 염성환 부장은 회사 직업으로서 하시죠. 네. 근데 사적으로 여러분 안 합니다. 특히 저도 안 하고요. 아, 정프로한테도 그거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2프로 0프로도 안 하고 어쨌든 저는 단 한 건도 여러분들에게 주식이 이럴 것 같고 뭐 저럴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전화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3프로. 그래서 저의 말은 그냥 방송 보시는 건데 아, 그럼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분이 많은가 봐. 그럼 연애 오라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그렇게 얘기 그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소비가 돼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씀을 번거롭게 전화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3프로 TV 예, 이런 콘텐츠를 예, 무료니까 예, 보시면 되고 혹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박병창 부장이나 또 메르츠 예, 증권에서 하는 여름 학기 들으셔도 되고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염승환 부장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이 하는 봄학기 들으셔도 되고 그죠? 그런 공부를 틈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 지금 이렇게 벽 하나 여기 딱 이렇게 쳐진 것 같아요. 외딴 섬에 혼자 앉아 있는 아, 여기 있죠 벽이. 아, 난 주식 머리는 없나 봐. 네, 정말 참 이 심오한 다른 세계다 이런 네. 생각도 들면서. 내가 잘하는 음악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거꾸로 생각하죠. 아, 나도 평생 저렇게 좋은 노래 만들고 좋은 노래 하면서 삶을 얼마나 네. 행복할까 그럼요, 그죠? 이런 네.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통하시자고요. 네. 네. 아.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벽을 쳤지만 조만간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어떠셨어요? ISA를 가입해야겠다. 교보증권에 박병창 부장께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죠? 가입해 주시면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 마케팅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건 다른 분은 모르지만 어쨌든 박병창 부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진짜 그런 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단소니까요. 3단소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무슨 욕심 좀 내고 막 이러면은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너 지중해 가서 옷 타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예. 그러면 아 나 그건 아닌데. 아 그러면 그러지 마. 그냥 원래 네가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해. 양주 먹고 술 취하나 소주 먹고 술 취하나 술 취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흔히 아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취하죠. 예,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저는 좀 그런 주의라서.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뭐 전화 연결한다든지 실명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거 일절 안 하니까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 사연을 남겨주셔도 물론 되는데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council@ebroadcasting.co.kr 이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신간을 한 권씩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실 텐데요. 남아있는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